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61명이 나와서 이틀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661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19명을 제외한 642명이 국내 발생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월요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집단 감염에 25% 이상을 차지했던 공공, 민간 사업장의 방역 취업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 금지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종전보다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수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듭니다. 1단계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 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중시설 영업 제한도 완화돼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24만 천여 명이 처음 백신 접종을 받아 1차 누적 접종자는 305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선 다음 달 고령자 접종 예약이 중단되는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